사는 어느 목사님, 저하고 신학교 같이 다니셨던 목사님 딸이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딸 간병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일기에 그 기도 중에 주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주신 음성을 들으신 기록을 하셨어요. 주님이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만 하여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제는 정말 주님이 딸을 완전히 맡아주신다 하는 확신이 드셨대요. 두려움도 떠나고, 그리고 마음에 오히려 넘치는 기쁨이 있으셨노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암에 걸린 자의 심정, 또는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암에 걸렸을 때, 또는 여러분이 파산해서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잔뜩 지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이런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만 생각하고 나만 따르거라.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오직 순종만 하여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면 저절로 아멘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께 여러분의 염려, 걱정이 다 맡겨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편안할 때, 일이 잘될 때, 그래도 세상에서 나 찾는 사람 많을 때, 그때 나만 생각해라, 나만 바라보라, 내게 다 맡겨라, 내게 순종만 하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참 부담스럽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형편이 좋은데,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영적인 형편이 어떤지 제대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살 길을 붙잡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거나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우면 간절히 주님을 찾다가도 조금만 형편이 편안해지면 그냥 주님을 잊어버리는 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을 때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제거하게 하시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하게 하실 때 그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지시한 대로 철저히 순종해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이성 주민들을 다 죽이고 대승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은 또다시 그만 영적으로 안일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아이성 전투 승리 소식이 전해지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일곱 족속이 평소에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관계였다가 다 연합군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려고 그들이 다 힘을 합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희위 족속 사람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화친을 청해 온 거예요. 마치 아주 멀리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오랜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온 것처럼, 옷도 꾸미고, 가지고 있는 빵도 곰팡이가 핀 빵을 가지고,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화친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지 말도록,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친하자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요. 14절에 보면 주님께 묻지도 않은 죄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이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성경 구절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묻지도 않고, 여호수아 9장 14절,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내내 이 구절이 떠올라야 돼요. 무슨 결정을 내릴 때,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무언가를 계약을 할 때, 사인을 할 때,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이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을까요?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뭐가 좀 궁금해야, 애매해야, 뭐 좀 곤란해야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라고 묻잖아요. 너무 뻔한 걸 뭐 척 보면 알잖아. 척 보면, 이 척 보면 아는 거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보기에 그냥 척 보면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아주 멀리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은 다 멸하라고 하셨지만, 아, 멀리 사는 사람들이야 화친을 맺고 또 우리 종이 되겠다는데 우리에게 손해볼 거 없잖아. 그래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족속들이었어요. 저는 주님께 묻지도 않은 죄라는 이 구절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 마음을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님께 묻지 않은 채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이런 답답함이 있을까? 아, 이렇게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행동했던 일 때문이 바로 그 때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떤 말을 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가 될 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세상 법정에서 죄로 심판받을 일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고?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고 우리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진짜 믿습니까?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세우고 패하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논해야죠. 그게 마땅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리해야죠. 그렇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님 되심을 내가 무시한 거죠.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죄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급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하나님 하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형편이 좋고 그러면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냐 말입니다. 참 부끄럽기도 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 묻기 싫을 때도 있어요. 잊어버리고 안 물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기 싫을 때도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참 너무 무모한 투자를 하고 재정적인 굉장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아, 그럴 정도쯤의 사업을 했으면 아, 기도 부탁이라도 좀 하시지 그랬습니까? 전혀 아무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지 말랄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아,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면 하지 말랄까 봐.
어느 목사님이 예수 동해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동해일기에 대해서 듣기는 했는데 쓰지는 않는데요. 솔직히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일기를 매일 쓰는 것도, 그걸 교인들하고 나누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힘들어서도 아니고, 바빠서도 아니고,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실 정직한 모습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만, 어떻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복 받을 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어놓고 나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났지만 이걸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화친 조약은 그냥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할수 없는 일이잖아. 뭐, 거짓말로 속아서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 너는 속였으니, 나도 속인다. 이렇게는 할수 없는 거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수 없이 기부한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화친 조약을 지켰다. 그런 정도로만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게 아니에요. 기부한 사람들의 일이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부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억지로 받아주고, 거짓말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 아유, 할수 없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부한 사람들을 정말 기쁨으로 받으신 것을 느꼈어요. 기부한 사람들은 거짓말도 했는데, 아,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는데, 근데 왜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부한 사람들이 왜 거짓말했죠? 장난친 겁니까? 또는 무슨 그것 때문에 이익을 본게 있습니까? 기부한 사람들이? 기부한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나중에 기습 공격을 무슨 해온 겁니까? 전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기부한 사람들이 세상에 왜 이렇게 변장을 하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꾸미고 그리고 와서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화친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한 거죠?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안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셨고, 그걸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들이 안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멸망당할 땅에, 멸망당할 족속들 중에 자기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알았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든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할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가나안 족속인 줄 알면 자기들은 죽어요. 그러니 그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든지 화친 조약을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을 죽일지 살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24절에 보면 자기들이 왜 거짓말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신 것은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그들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정말 완전히 마귀 노릇만 하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느비딤 사람만이, 기브온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은 거예요. 자기들이 죽게 된 것을 그들이 안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상의 기생 라합, 그도 똑같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을, 자기 동족을 속여가면서까지 정탐꾼을 살려줬잖아요. 기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이제 죽을 거라고는 걸 안 사람, 이 땅은 다 심판받을 것을 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 사람들이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어주세요. 그걸 탓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냐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냐.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 기부온 사람들을 귀하게 받아주셨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부온 사람들이 아주 족속이 작고 그리고 평소에도 힘이 없고 아주 좀 나약하고 그래서 좀 힘이 있는 족속에게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부온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어요. 여호수아 10장 다음 장에 넘어가면 10장 2절에 보면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들이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어떤 족속이길래 그렇죠? 여호수아 10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다. 그들은 대단히 강한 전사들이에요. 성읍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에요. 게다가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다 연합하여 평소에 싸우던 자들인데 다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상태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거나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훨씬 강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까지 하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 화친 조약을 맺어달라,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신앙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람의 수나 인간적인 힘만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이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해서 무슨 이익을 얻은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용사 중에 강한 용사들, 큰 성읍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돼요. 그때부터 그들은 나무하고 물 긷는 일만 해요. 27절을 보세요.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세상적으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완전히 정말 하루아침에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큰 성읍에 그렇게 강한 용사들인 그 사람들이 이제 나무하고 물 긷는 일 하는 신세가 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됐어요.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하냐 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큰 성읍이고 그들이 아무 용사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전멸하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성이 크다는 거, 그들이 용사였다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아 성이 크다는 거, 용사라는 자랑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걸 기본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비록 그들은 종이 됐지만 무슨 종이죠? 하나님의 성전 일하는 종이 됐어요. 그들이 나무하고 물 긷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막에 들어가는 나무랑 물을 길어 섬기는 일을 한 겁니다. 성전 예배자가 된 거예요. 용사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본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셨는가, 그건 뒤에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이 기부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부온 사람의 편에 서요. 기부온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아 그때 기부온 사람들은 나는 유대인 아니라고 도망갈 수도 있죠. 같이 포로로 잡혀가요. 70년 뒤에 돌아올 때 그때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자리 잡은 사람들은 안 돌아갔어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이 기브온 족속들은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하고 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답게 그들은 삽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 기부온 사람들 이 마음에 계속 마음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꼭 기부온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3대째 목사예요. 근데 3대째 목사가 뭐 좋은 겁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3길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마귀가 3대째 목사는 봐줍니까? 아, 저 사람은 3대째네. 2대째 같으면 내가 잡아먹을 텐데. 3대째네.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아마 더 달려들 거예요. 3대째 목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집에서 자라면서 목사님, 장로님, 교회 어른들 많이 봤어요. 무너진 분들도 많이 봤어요. 목사, 장로 자랑할 게 못 되더라. 하나님이 목사하라, 장로하라 하면 순종해야 하지만 일부러 하겠다고 할 일은 아니더라. 그 뒤에 심판이 무서워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속으로 무너진 사람 많더라고.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그게 저에게는 두려운 것이었어요. 나는 다를까? 겉으로는 성실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제 속마음은 제가 알죠. 똑같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똑같잖아요. 아니 그냥 더러운 게 아니고 마귀가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이가 들면 좀 괜찮아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과 이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변화가 없고 제 삶에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사람이 이상해지는 경향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이가 엄청 들었어요. 주님 앞에 설 때가 문제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3대째 목사다, 그래도 뭐 성실하다 말은 들을 수 있죠.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많을 거라 그랬는데 나는 아닐까? 그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멸망의 땅에 멸망의 족속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는 그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있으면 죽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 받아야 될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엉터리 목사요 그저 이름만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으니까 이건 저에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의 갈망이 기부한 사람들의 갈망과 같았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살지요? 예수님이 나는 목자요 우리를 양이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양이 이리가 삼키려고 돌아다닐 때 살 길은 목자 옆에 붙어있는 것밖에 살 길이 없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여야 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이게 진짜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요 그냥 한순간에 가짜 목사인 거예요.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너무 낯설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너무 친밀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죠? 지금부터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야죠. 지금 주님과 함께 친밀히 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섰는데 친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한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그저 목회 좀 더 잘해보자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그 사람이냐,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신 거냐, 그 문제였어요. 처음에 일기를 쓰면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자고 한 것도 설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시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라고 설교해도 성도들은 좀처럼 안 변하는 거예요. 삶이 안 변한다는 것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줘야지? 일기라도 한번 써서 매일 점검해 보시라.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해요? 저도 다 압니다. 저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안 하던 일기도 쓰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예수 동행 속회에 다 참여하시라고 그렇게 권하지만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압니다. 그때 제 마음에 10년만 해보자, 10년만. 정말 성도들이 변화되는가? 변화된다면 이건 진짜 해야 될 일이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때 교인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내 일기 안 써도 된다고 하는 수밖에 없죠. 5년째 되던 해, 2016년 일기를 1000번 이상 쓴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일기를 1000번 이상 쓴 사람들만 한번 다 모이자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일기를 한 1000번쯤 이상 써보니까 삶이 변화됩니까? 그때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일기를 한 1000번 쓰고 나니 그동안 넘어지던 것 이제는 안 넘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됐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러면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지지난주 토요일에 예수 동행일기 쓴 지 10년째 되던 해 증인 모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고 살았던 지난 세월 동안 삶의 변화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만 그냥 바라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도 이 기부한 사람과 같은 마음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건 어디서 결정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아니냐는 걸 진짜 믿느냐 아니냐에 결정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어려우면 살려주세요, 편안하면 잊어버리고 이건 기도 생활도 아니에요. 형편이 좋으나 안 좋으나 나는 항상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지
왜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형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다 넘어집니다. 예수 믿고도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 지금 많이 듣잖아요. 이제는 숨길 수도 없어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본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진짜여야 돼요. 멸망당할 땅에서 멸망당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여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구원 받아야 되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절대로 적당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저 교회만 나오시거나 영상으로 예배 드린 것으로 예수 믿는 줄 아시는 분들은 마음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기본 사람들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진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